안녕하십니까. 상과들 토종 약초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대천 농경문화예술제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답니다. 제 올해가 이제 2회인데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장사가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후 6시까지에 오늘 오후 6시까지인데 이렇게 이제 그 농산물도 팔고 뭐 아주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예 보시면은 네, 보시면 제 이제 부스 앞이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천 토종 한방 약초 사람원 연구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엄마하고 저희 아들이 실망했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티백차로 이렇게 작년 국내 최초로 이렇게 출시를 했답니다. 지오진풀 티백차. 지금 또 손이 오셨어요. 불면증에 좋은 차예요. 불면증 여성분들 갱년기. 갱년기에도 효과가 아주 좋은 약초죠. 지오진풀. 지오진풀 왜 지오진풀이라 그러면 네, 이쪽이 지오진풀이에요. 지오진풀 모종. 네, 모종 같다 시면 반년생이라서 해마다 4월부터 5월, 6월까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없고. 백선지 보면도 한천에서 인공 제품들. 난 어디 언니 뭐 하다니 뭐 하다니. 불면증이 좋은 차예요. 불면증이 천연 신경 안정제라는 거. 불면증이 좋은 지오진 차예요. 작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지오진풀 차를 이렇게 출시를 했답니다. 티백으로 녹차처럼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네, 녹차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나왔답니다. 네. 친자 엄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안 하세요? 아니요.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진짜 아니 여기. 여기 저희가 이제 제천이 고향이다 보니까 유튜브 유명하신 여기 순자 어머님입니다. 욕 한번 해주시고요. 안 돼요. 유튜브 저 순자 어머니로 돼 있죠. 순자 어머니. 네, 순자 엄마로 돼 있어요. 우리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인기가 많아서 큰일 났다. 안 큰일 났어. 아, 큰일 났다. 네, 유명한 그려와. 유튜브로. 내가 좀 그냥 좀 찍어서 올릴 수 있어. 꿀바 하나 해드려. 지금 꿀바 하나 드려. 네, 이거 한 잔 드려. 저는 이거 먹어. 네. 지원 좀 크죠, 지원. 여기다 그냥 있어요. 머리를 많이 풀어. 지원 풀이에요, 지원 풀. 지오줌풀. 아니, 저기, 잠이 잘 와요, 잠이. 네. 순자만 아실 거예요. 끝나면, 네. 김장거리 아시죠? 네. 네. 김장거리. 오늘 이렇게 또 저희 매장에 순자 엄마 찾아오셨어요. 순자 엄마. 순자 엄마. 여기 순자 엄마가 오셨으니까 유명하신 순자 엄마. 내 건데요.
거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진짜 엄마. 이거 그냥 냄새 나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아씨 썩은 냄새. 썩은 냄새. 썩은 냄새. 그 산에 가면. 네, 이게 지워진 플리에 지워진. 이게 이제 이 냄새가 머리를 맑게 해줘가지고 이제 불면증 와가지고. 왜 순수한 불면증. 요거 소수야. 티백으로. 네, 진짜. 아니, 냄새만 그냥 티백으로는 물로 먹으면 잔이 되는데. 이거 냄새 맡은 머리 맑아지나? 네. 아, 맑은 불면증이 그래서. 그래, 지금 이제 광동대학에서 이제. 이 말 그대로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걸 먹어요. 네,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19,500원인데 좀 맛은 어때요? 맛은 아니요, 맛은 금방 맞았던 거. 아, 맞다. 네, 금방 맞았던 거. 저녁에 맑아지는 거. 금방 먹었어요. 그냥 저 조금 많이 줘요. 네. 얘들아. 와, 물을 처음 봤어요. 와. 아, 지금 이런 맛도 먹을 때. 개소름. 아. 순자 엄마는 어디? 동양이에요? 어디? 예, 동양. 아, 동양. 거기야. 아, 진짜 엄마 동양. 아, 진짜 유명하십니다. 아니에요. 진짜 엄마 봤어. 어, 여, 한 잔. 이게 뭐야? 저거 어둠 싸는 거래요. 소리 이름이 지워진 정은숙이 좋대. 야, 정은숙 이거 먹어야 돼. 유명증이 좋댄다. 여, 여, 한 잔. 잘못 짜잖아. 네네. 잘못 짜잖아. 우리 말이 많이 아, 어머, 도꼬마리도. 구독자예요. 우리 천안에 순자,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순자 엄마 구독. 안 하시나 봐. 아, 그냥 그냥 뭘 모르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구독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거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자주 봬요. 예. 오신 거 잘 하시나 봐. 유튜브에서 유명하신데. 자, 이제 또 옆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명품 보시나 모르겠어요. 제 얼굴만 촬영이 돼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명품 영농조합실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화면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꿀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벚꽃 꿀이고 벚꽃 꿀도 선물을 하고 여기 옷꿀도 팔고요. 네, 피나무 꿀도 팔고. 옷꿀도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옷꿀인가요? 아니면? 네, 옷꿀, 온나무 옷꿀입니다. 옷꿀. 네. 화면을 돌려서 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걸 먹고 있는지. 꿀 좀 맛 좀 보고 가세요. 꿀. 네, 옷꿀. 네. 옷꿀. 아니야, 네, 꿀 좀 맛 좀 보세요. 네, 꿀 중에서도 이 옷꿀이. 네. 진짜 귀한 꿀이에요. 옷꿀이라서 오돌로 그러지 마요. 이것도 옷꿀이에요? 예, 옷꿀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게 꿀을 드시면 머리 회전도 좋고, 이게 위장, 이게 옷꿀은 원래 위장에 너무 좋은 겁니다. 공복에 먹어야 돼요? 진짜 꿀 네. 최고입니다. 해했을 때 있죠? 네. 생 꿀을 한 잔 잡수잖아요? 그러면 그 속이 터질 게 없어요. 맛이 어떻어요? 네. 어떻습니까? 맛. 일반 꿀하고 틀리죠? 사진 찍어요? 네. 찍는다고요? 아니, 자연다고요? 진짜 꿀보다 좋으시다. 네, 진짜 좋으시네. 이 옷꿀 드시면은 더 고와지세요. 옷꿀 드시면은. 아니, 안 오른데. 자, 맞춤 보고 가세요. 옷꿀. 아니, 돈 안 받아요. 이렇게, 요거. 옷 안 올라요. 그리고 부담 안 가시지. 네, 절대. 네, 절대 옷이 올리지 않는 꿀이에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제 걸 지금 팔아야 되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는 가을 농장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신 거를 사과도 판매를 하고요. 대추도 이렇게 이렇게 사과대추도 팔고 농사지음 이렇게 땅콩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마카 아시죠? 당뇨에 좋은 마카 이렇게 마카도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오시면은 초록길이에요, 초록길. 제천 초록길에 의림지 초록길에 오시면은 이렇게 좋은 농산물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또 여기 옆에는 자연 벅수 치유 농장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작두콩이 이제 비염에 좋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옆에 사장님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싼 거 비해서 되게 많이 넣어요. 이거 얼마나? 똑같아요. 많은 것도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예, 드셔보세요. 다가. 근데 이거 온도만에서 들고 다니면서 먹어도 돼. 그러다 지금 그래가지고 한 잔만 주시면. 아, 예. 코에 비염에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굼벵이에요. 굼벵이 꽃뱅이라고 그러죠. 굼벵이도 이렇게 말려가지고 간에도 참 좋은 굼벵이랍니다. 네, 그래서 찬물에도 다 불어놔서 보시면 작두콩은 이렇게 진짜 작두 들어보세요. 작두 같이 이렇게 이렇게 덩치가 크답니다. 보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크답니다. 비염에 좋죠? 작두콩이. 네, 맞아요. 작두콩 효능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관지랑 비염에 좋고요. 요새 아토피랑 당뇨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찾으시고 요새는 안 끓이고 이렇게 2리터 물에다가 이렇게 몇 조각만 넣으면은 찬물에도 잘 우러나서 많이들 드세요. 아, 이게 덮어서 나온 건가요? 예, 네, 다 덮어서 나온 덮어서 나와서 그냥 굳이 안 끓이셔도 돼요. 안 끓이셔도 그냥 물에다가 넣고서 그냥 500ml는 하나만 넣고 그냥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셔도 되게 좋아요. 운동사만도 드셔도 좋고 카페인이 없어서 물처럼 드시면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굼벵이에 대해서도 한번 효능에 대해서 굼벵이는 이제 성장기 아이들 단백질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랑 당뇨 안 좋으신 분들 조금씩 나가시는데 건조는 이제 씹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그거는 거북스러우신 분들은 갈아서 분말로? 네, 요플레 타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예. 오늘 많이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옆에는 저도 이렇게 토종꿀을 하고 있지만은 토종꿀을 이제 오리지널 토종꿀을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아크릴로 해서